아, 찔러 갖고 이제 벗기는군요. 네. 네. 오희정님이요. 한 입에 베어 먹어도 국물이 튀는 게 바로 뭔지 아세요? 토마토. 맞습니다. 토마토잖아요. 네. 이쁘게 접시에 잘 놔도 또 담고 이렇게 씹어도 국물이 터져가지고 씨가 나와서 네. 아깝고 좀 지저분해 보이는데요. 토마토 잘 자르는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. 토마토를요 깨끗이 씻어가지고 꼭지를 떼어내면요. 토마토의 선명한 골이 여기저기 사방으로 보입니다. 바로 그 골을 따라 자르는 겁니다. 그러면 씨 주머니에 비껴가면서도 잘리기 때문에 그 맛있는 과육이 터지지 나오지 않고 아~ 예,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. 한번 잘 잘라보십시오. 한번 해봐야겠네요. 백소영님 네. 거의 대부분 집에 린스나 트리트먼트 갖고 계시죠? 빈 분무기통에 린스나 트리트먼트 넣고 거울에 칙칙 뿌려주기만 하면 강력한 청소효과의 코팅 그리고 김서림 방지까지 됩니다. 정전기 일어나는 옷들에도 칙칙 뿌려주세요. 정전기 싹 날아가요. 또 정전기 한번 싹 없애버려야 되겠습니다. 옷에도 괜찮나? 네. 린스나 트리트 먹고 이렇게 트리트먼트 넣고 뿌리면? 아 그것도 될 것 같은데 얼굴 조금만 안 뿌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은우님이요. 또 드럼 세탁기 빨래 해놓고 냄새가 안 좋을 때가 있죠. 그것은 세탁기 안에 물이 고여가지고 냄새가 올라와서 그런 겁니다. 그럴 때는 세탁기 왼쪽 하단을 보시면 작은 문이 보일 겁니다. 거기 또 여시면요 호수가 있거든요. 그걸 살짝 빼서 내려놓으면 물이 졸졸졸 나옵니다. 그것만 해도 좋지만요. 그 또 연결된 통 빼보시면요. 머리카락 이물질이 끼어 있습니다. 한 달에 한 번씩 그거 청소해 주시면 세탁기 오래 또 쓰고 빨래 냄새도 전혀 안 납니다. 네. 김인호님 입이 건조했을 때 냄새나는 경우가 많잖아요. 네. 그래서 물을 자주 마셔줘야 하는데 거기다 새콤달콤한 사과가 침을 많이 생성시켜 입안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니까 입냄새 잡아주는 사과 공복에 많이 드세요. 네, 사과. 특히 뭐 아침에 먹는 사과가 네. 그렇게 좋다고 하잖아요. 네. 또 김진희님이요. 김 빠진 콜라 활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먹다 남은 또 쌈장 굳었을 때 김 빠진 콜라를 조금 부어서 섞어주십시오. 처음 쌈장 살 때보다 훨씬 맛있어집니다. 그리고 콜라 김 빠지지 않게 하려면요. 뚜껑을 꼭 닫고 남아있는 콜라 페트병을 납작하게 눌러가지고 거꾸로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. 네. 네. 오늘 소개한 정보 중에 정보왕 뽑아야 되는데 자 냄비 프라이팬 세트 받을 분 동의 없이 골라주세요. 야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. 저는 네. 처음 들어봤던 네. 들기름 참기름병 청소하는 법 알려줬던 네, 4872님. 네. 네. 저는 토마토 예쁘게 써는 법 알려주신 오희정님 뽑았어요. 네. 서지혜님 유용한 정보 지금 열심히 받아 적는 중이에요. 네. 사인펜이 파랑이었나요? 아들에게 당장 알려줘야죠. 네. 파랑이었습니다. 네. 네. 김인숙 씨. 네. 그리고 토마토 자를 때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. 매번 지저분하게 잘렸거든요. 네. 네. 꼭 한번 저도 해봐야 되겠습니다. 네. 오늘